본 방법은 샤오신패드 프로 12.7 1세대 기기에 해당하는 방법이며 이 경고를 무시한 채 강제로 진행해서 벽돌을 댈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ADB 프로그램 개발자 다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일부 버벅임과 와이드바인 문제가 있는 430 버전에서 와이드바인 문제가 해결된 443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채널에 있는 영상을 참고해서 삭제된 업데이트 어플을 복원해주세요. 업데이트 어플을 복원하셨다면 본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경로에 있는 OTA 압축 파일을 클릭, 우클릭, 잘라내기를 클릭합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시작 버튼을 클릭, 내 PC를 입력한 다음 엔터를 눌러주세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케이블이 데이터 케이블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이터 케이블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영상의 사진을 보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이 만약 PC를 사용하고 있다면 PC 후면에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PC와 태블릿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면 태블릿의 잠금 해제 후 상태바를 내려주세요. 만약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하얀색 메시지를 한 번 더 내려주세요. 자막에 보이는 메시지를 순서대로 터치해주세요. 샤오신패드 기기를 더블클릭합니다. 영상에 보이는 대로 따라해주세요. 이동이 되었다면 키보드 컨트롤을 누르고 있는 상태로 V를 눌러 파일을 이동합니다. 홈 화면으로 이동한 다음 시스템 업데이트 어플 실행, 만약 시스템 업데이트 어플이 보이지 않는 경우 설정 어플 실행, 왼쪽 메뉴 맨 밑으로 내린 다음 태블릿 정보, 시스템 업데이트로 진행해 주세요. 430 숫자를 양 손가락으로 10번 터치, 우측 상단 3점 터치, 인스톨 업데이트 패키지 터치,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해 주세요. 업데이트 완료 후 리스타트 나우 터치, 태블릿이 재부팅 됩니다. 430 버전에서 설치했던 OTT 어플을 제거한 다음 다시 설치해 주시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PC가 없는 상태에서 업데이트 어플이 있다면 유튜브 어플을 실행해 주세요. 만약 유튜브 어플의 문제, 구글 베이직 서비스의 오류, 플레이스토어가 없을 경우 우측 상단에 텍스트를 터치해 주세요. 다시 돌아와서 다스 검색, 본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다운로드 링크를 터치합니다.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파일을 검색 후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실행, 계속, 모든 파일 관리 허용, 활성화해주세요. 좌측 상단 다운로드, OTA 압축 파일 3초간 터치, 선택되었다면 우측 3점 터치, 다음으로 이동, 내부 저장소 터치, 만약 없다면 여기로 이동 터치해주세요. 여기로 이동,
홈 화면으로 이동한 다음 시스템 업데이트 어플 실행. 만약 시스템 업데이트 어플이 보이지 않는 경우 설정 어플 실행. 왼쪽 메뉴 맨 밑으로 내린 다음 태블릿 정보 시스템 업데이트로 진행해주세요. 430 숫자를 양 손가락으로 10번 터치. 우측 상단 3점 터치. 인스톨 업데이트 패키지 터치.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해주세요. 업데이트 완료 후 리스타트 나우 터치. 태블릿이 재부팅됩니다. 430 버전에서 설치했던 OTT 어플을 제거한 다음 다시 설치해 주시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